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이제 아주대 시험치러 여러분은 갈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 수능이 다 마무리 짓고 아주대 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됐을 겁니다. 아주대 논술 인간활용법인데요. 12월 1일 날 시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치고도 우리가 한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논술 아주대 준비하면 61대 1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자, 이런 학과들이 지금 나와 있는 학과들이 인문 논술을 보는데, 인문 논술은 120분 동안 네 문항을 풉니다. 큰 문항 두 개, 그리고 소문항 두 개씩 해서 총네 문항의 통합 논술을 푸는데, 두 문항, 큰두 문항과 세부 문제 두 문항 내외, 그래서 요약형과 비교 대조형 800자 이내, 1번 문제가 그리고 통합형 문제가 800자 이내, 그래서 요게 큰 1번, 요게 또큰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시간에 1600자 분량으로 요약, 비교, 대조형이 1번, 통합형이 2번, 이렇게 풀게 된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분히 이수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자, 요약형, 비교, 대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요약, 비교, 대조형, 2번이 통합형 문제가 나온다. 요약형 문제는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딱 요약형의 문제대로 제시문에 있는 소주제문을 간추려서 한 편을 요약하니까 너의 의견 넣지 마라. 자, 비교 대조형의 경우 제시문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이거. 그러니까 네 생각 집어넣지 마라 이 말이야. 통합형의 문제의 경우 제시문 3개에서 5개의 독립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연결하는 논리력, 연결하는 논리력,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제시문은 인문, 사회 분야를 비롯해서 범교과적으로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영어 제시문은 다행히도 출제되지 않는다. 수학도 안 나와. 자료 해석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충 언어 논술로 다 끝나고 도표 통계 그래프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나와봤자 그냥 쉽게 읽히는 정도니까 쫄 필요 없어. 그냥 언어 논술로 결판 나는 거야. 1번 문항은 비교, 그 다음에 요약, 비교, 대조, 통합형 세 가지 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통합형은 실제로 이제 비판형이나 견해 제시형 여러 유형이 접목된 형태로 출제되고 요 1번 문항에서도 통합형은 출제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1번 문항은 한두 개의 소문항으로 나뉘고, 소문항은 또 350자에서 400자 정도에 길지 않게 두 개로 나뉘어서 나온다. 그총 800자를 쓰는 거다. 요구사항대로 쓰면 되고, 1번 유형은 주로, 자, 특히 여러 유형이 결합된 통합형의 경우 압축적이고 간결한 서술 능력이 중요하다. 그럼 뭐 400자 안에 써야 되니까 그런 거고, 1번 문항은 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인문학 쪽 주제가 나와. 인문학적 주제. 자, 그러니까 2번 문항이 이제 사회과학적 주제가 나와. 1번 유형과 동일하게 요약, 비교, 대조, 통합형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통합형이 많이 출제될 수 있고, 1번과 마찬가지로 한두 개 소문항 나올 수 있고, 그래프 통계 자료 활용될 수 있지만 어렵지 않다. 되게 쉽다. 되게 쉽다. 다음에 2번에서 공격성에 대한 실험, 정신의학 분야의 최근 논쟁, 경험적 연구와 아동지능의 가설적 반응 범위 등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 자료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이거. 그랬다 이거. 그랬다고. 그런데 최근에 출제진이 바뀌었다고. 최근에 출제진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그래서 요거 유념해라. 아, 심리학 분야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심리학과 특정 교수님이 출제를 했고 이제 그 교수님이 빠져나가고 경제학과 교수님이 출제를 하나 봐. 그래서 경제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필 샤프 사용 불가, 수정액, 수정 테이프 사용 불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검정색 볼펜으로만 사용해야 돼. 자, 이제 연필 샤프 사용 불가, 수정액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연필 사용하면 안 돼, 이 대학은. 그러니까 수정액, 수정 테이프 안 돼. 그리고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0점 처리하고 제시문은 활용을 하되 옮겨 쓰지 말라 이거. 그리고 논제부터 읽고 제발 질문부터 읽고 제시문을 읽어라 이거. 다시 뭐 논제부터 읽고 제시문을 읽어라.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구성해라 라고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 자, 2019 기출 문제 보자. 1-1번 해서 자 400자 쓰는 거 나왔지.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글이
나왔어. 1-1번. 1-2번 보면 관계 매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제시문들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하라. 즉 대안 제시하고 문제점 비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 요걸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통합형이라고 하는 거야. 뭘 통합하는 거야? 비판하고 대안 제시. 설명. 이렇게. 자, 이제 2-1번.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이다. 그리고 경제지대를 설명했다. 이걸 요약서술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갖는 제시문을 공통점을 갖는지 설명하라. 이거. 그러니까 비교 설명하는 거. 공통점을 비교, 대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뭘 요구하느냐면 원칙이 갖는 걸 설명하고 그리고 비판하라. 설명, 비판하라. 이거. 설명형과 비판형이 나온다. 이거지. 이걸 통합형이라고 하는 거야. 설명, 비판형을 통합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2020 모의를 보면 가와 나는 개인의 삶에 대한 다른 생각이다. 이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이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자, 그러니까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사냥터기와 정원사 입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사냥꾼의 태도와 문제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거.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라. 이거. 자, 2-1번.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 이거. 거기에 대해서 요약 설명하라, 이거. 다음에,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다윈스의 결론을 비판해봐라. 비판하게 해보라, 이거. 이렇게 해서 2020 모의까지 나왔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유형별 출제 사례 보면 비교 대조형이 나온 2017 기출 문제 보면 비교 대조형이 나왔다, 이거. 각각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제시하는 요 비교 대조형. 설명형도 있다, 이거. 설명형. 자, 그리고 또 설명형이 나온다. 이거. 의미를 설명하라. 또 설명형이 나오네. 설명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주로 이제 설명, 이 대학은 설명이 본질이야. 설명하라가 많이 나오고 또 설명형이 나오지. 설명하라. 자, 또 설명형이 나오지. 주로 설명하라 문제 되게 많아. 또 설명형이 나와. 자, 사례 제시도 가끔 나와. 아까 봤잖아. 사례 제시는 지금 사례 제시는 보다 문제 해결형이 많이 나오는데 사례 제시는 2016 모의에서 사례 제시가 나왔대. 자, 대안 제시. 대안 제시를 자주 최근에 많이 묻고 있지. 대안 제시. 문제점이 뭐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라. 이렇게 대안 제시. 자, 이제 통합형은 요약 설명, 요약 주장. 이게 통합형이고 요약 설명, 요약 주장. 이것도 통합형이고 요약 설명, 요약 주장, 비교 설명. 이것도 통합형이다. 비교 설명하라. 이것도 통합형이고. 자, 비교 설명하라. 이것도 통합형이지. 비교 견해 제시. 비교 사례. 자, 설명 대안 제시. 설명 대안 제시. 최근에 이제 설명 대안 제시가 작년에 기출이었다. 설명 대안 제시. 최근에 설명 대안 제시가 2018 기출에도 나오네. 자, 지금까지 아주대 유형을 살펴봤어. 문제 유형을 쭉 살펴보니까 통합형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따로따로잖아. 설명 따로, 대안 제시 따로, 비교 따로, 견해 따로, 비교 설명 따로, 요약 설명 따로, 요약 주장 따로,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효쌤의 매트릭스 공식으로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쉽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1번 문제는 인문학적 주제가 나오고 2번 문제는 사회과학적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심리학 실험에서 이제 경제학 문제로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 좀 들여다보자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